여기에 있는 자, 사강대 문제를 내가 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 지금 우리 수열하니까 수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뭐라? 같이 하려고.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한번 잘 들어봐요. 그냥. 풀 기회는 준다니까, 문제는. 문제 풀기 전에 여기에 용어들이 좀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 자, 여기서 보면 뭐 이상한 말 나오잖아.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별짓는 핵심은 뭐다? 적합한 극학 이런 걸로 했는데 공리다, 공리. 공리가 뭔지 아나? 그래. 그 공리, 니들 아는 공리. 평행성 공리. 유클리드 기하에서 평행성 공리를 인정하면 유클리드 기하. 평행한 선이 만난다를 전제로 하면 비유클리드 기하. 근데 비유클리드에서 평행선은 만난다고 우기는데 유클리드 기하에서 안 만나는데 왜 쓰냐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백날 싸워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야 나는 요 전제에서 하니까 니더 이상 이거 전제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논리를 진행해 이렇게 공리라는 게 약속에 해당된다고 왜냐하면 그런 형태 반드시 참이다 이거를 받아들여 달라 이거를 거부하면 다른 게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리라고 얘기해요 평행성 공리 무슨 공리 이렇게 액시옴 아, 다들 적어 있고 또 영어로 오 액시옴 왜? 왜? 이건가 그럴 거야 아마 액시옴 공리 아, 그냥 그 중에서 하나가 요 놈이에요 어디 갔냐 뭐 있지 완비성을 갖춘 실수의 구성 이런 용어 여기서 완비성이란 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배경 설명. 특히 논술은 뭐라 자기 혼자 이렇게 수학 내용을 대학교 내용을 적어놓고 이거에 이용하여 뭐를 푸시오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뭐 당황스러우니까 용어들이 그냥 있으면 아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완비성을 갖춘 실수 구성인데 완비성이 뭐냐? 여러분이 아는 걸로 개념을 잡으면 아까 보냈잖아 닫혀 있다. 이거와 개념이 비슷해요. 닫혀있다의 개념은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는 거잖아. 자연수는 덧셈에 닫혀있다. 자연수 집합이라는 것은 덧셈이란 연산에 대하여 해봐야 결과가 자연수에 있다라는 게 닫혀있다라는 개념이야. 여기서는 완비성이란 말은 극한과 관련돼서 닫혀있다는 개념이 비슷해. 뭐 유리수 수열의 극한은 뭔데? 유리수냐? 유리수가 아니잖아. 아닌 예무이소. 여기 있네. 1.4 유리수, 1.41 유리수, 1.414 유리수인데 극한은 루트 2. 무리수로 가니까 극한과 관련돼서 유리수 집합은 닫혀있지 않죠. 이런 의미라고. 그러면 무리수 집합은 닫혀있냐? 극한에 대해서? n분의 루트 2. 무리수잖아. 1, 2. 3, 어디로 가? 0을 향해 가잖아. 그래서 닫혀있지 않다고. 그래서 닫혀있는 놈을 다 모으면 뭔데? 실수집합이란 거야. 실수집합의 수열을 잡았었는데 이게 극한이 i로 가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닫혀있다, 완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야, 너 저거 또 영어를 저거 있잖아. completeness라 그래. completeness. complete, 자, complete, 알지? completion, complete. 영어 시간이 됐다. completeness, 이렇게 닫혀있다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실수를 이제 약속한 사람 있어요. 유명한 사람, 코시. 들어봤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할때 코시. 근데 얘는 코시 수열 갖고 만들었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드러나 보고. 코시는 유리수에 출발하여 유리수에 새로운 수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실수를 구성했고, 그러니까 코시가 실수를 정의하는 방식이야. 웰프도 오고야 코시가 그런갑다. 또 어떤 거? 데데킨트라는 사람 들어봤냐? 안 들어봤겠지? 데데킨트의 유리수 절단 이런 거 들어봤냐? 데데킨트 컷.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요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 혹시나 나올 수 있어 나온다는 말이 여러분이 알아 이게 외워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재밌어서 데데킨트라는 사람이
데데킨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두 집합을 약속했어요. 두 집합의 합집합은 유리수 집합이야. 왜? 와, 왜 무슨 잘못 있노? 아, 그랬지. 데, 아, 자신 없는데 중국. 데, 킨트인가? 가인드, 독일어. 에이, 데데 킨, 킨트, 그래, 알았어. 킨, 데데 킨트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두 집합의 합집합은 유리수 집합이야. 그 다음에 교집합은 공집합이야. 상상되나? 두 집합, 합집합은 유리수인데, 교집합은 공집합이야. 그리고, X가 집합 A의 원소고, Y가 집합 B의 원소면, X란 놈은 항상 Y보다는 작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리고 수직선에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집합이야. 이게 A. 얘가 집합이 B. 교집합은 없어. 합집합은 전체 집합. 됐나? 요렇게. 상상되나요? 여기 있는 놈이, 그러니까 집합 A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고 막 섞여서도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건 없이 그냥 A가 제일 작, A는 작은 쪽에 다 몰아놓고, B는 이거보다 큰 쪽에 몰아놓고, 교집합은 없게끔 만들었어요, 지금. 약속이야, 그냥. 여러분도 이해하기 편하니까 내가 설명하는 중. 그러면, 첫째, 이제, 이런 경우 있나? A의 최대는 B의 최소. 얘는 최대가 있고, 최소는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집합 A는 최대값이 있고, 집합 A가 유리수 집합인데, 최대값이 있고, B에는 최소값이 없게끔. 예를 들면, 여기 칼된 지역이 뭐다? 2분의 1이면. 왼쪽은 2분의 1 이하, 2분의 1보다 크다면 교집합이 없잖아. 공집합 없죠? 그 다음에 얘는 최대가 있고 최소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두 번째는 A에는 최대는 없고 B에는 최대는 최소는 존재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거? 이렇게 되면 되잖아. 세 번째는 A에는 없고 B에는 없게끔 만들 수 있냐? A에도 최소 최대가 없고 B에도 최대가 없게끔 만들 수 있냐고. 있어요. 왜 있냐? 얘를 무리수로 잡으면 이렇게 잡아도 반대로 잡아도 여기 봐라. 루트 2보다 작은 수 중에 유리수 있냐고. 없잖아. 이때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 그게 누구야? 얘가 실수를 구성하는 방법. 칼을 잘랐는데 최대 최소가 이렇게 어디든지 되게끔 할 때는 이 칼된 지역이 유리수고, 무리수에 칼을 대면 최대 최소가 없게끔 잡을 수 있더라. 그 수를 우리는 뭘 하자? 무리수라고 하자라고 한 게 누구? 데데킨트. 그냥 설명을 들어나 봐라. 왜냐하면 이거는 실수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상식적인 이거니까 뭐라 이거 이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냐? 그럼 이런 거 탁 적어놓고 이거에 대해서 뭘 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상식을 키우자는 뜻으로 한 거요. 아, 됐나? 루트 2일 때는 그렇게 되더라. 그럼 네 번째는 둘 다 있게끔 만들 수는 없지. 이거는 불가능한 거 맞냐? 둘 다 최대 있고 최소 있게끔 안 되잖아. 왜냐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이건 아예 원래 불가능. 근데 얘도 가능 가능. 얘가 불가능한처럼 느껴지지만 합집합이 유리수기 때문에 가능하다. 됐나요? 요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 데데킨트. 유리수 컷. 이래 그래요. 컷 절단. 아, 데데킨트 먼저 그랬잖아. 유리수 절단이라고 얘기해요. 유리수 절단. 영어로 컷. 잘랐다. 이게.
잘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냥 상식으로 좀 알고 있자. 그러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설명이, 아, 그래가 실수를 구성했는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완비성 공리라고 해가지고, 요놈, 이제 오늘 할 게 중요한 게 요거요. 저디. 하나가 위로 6의 단조 증가 수열은 반드시 극한값이 있다. 요게 완비성 공리라고 얘기해. 근데 용어가 이상하잖아. 위로 6에다. 이 말의 의미는 위에서 경계가 있어요. 이 말이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어이, 이해가냐? AN이 large N이라고 하는 실수보다는 항상 같거나 작든 작아. 6에가 뭐야? 있을 유. 경계계. 또 얘들 이게 안 되니까 영어로 bounded above. above. 아이, 발음이 그냥. above 맞죠? bounded, boundary 그잖아. boundary, bound. boundary 경계잖아. bounded 됐다. bound 됐다. above 위에. 위에 벽이 있습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단조 증가 수열. 증가 수열. n이 커짐에 따라 얘가 커진다. 요 두 개를 만족하면 몰라도 극한값은 존재합니다라는 거야. 그게 뭔지는 몰라도. 요게 무슨 완비성 공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니들 저거 고구사가 안 했나? 나 거기에 이제 요게 완비성 공리라고 이제 수학에서는 좀 중요하게 쓰는. 그냥 들어보면 되고, 자, 설명. 그냥 봐요. 이 수열이 여기가 n이야. 넘어가지 못해. 근데 얘는 증가해. a1, a2, a3 하면 어딘가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수렴 안 하면 얘를 뚫고 지나갈 거 아니냐고. 맞냐? 이거를 뭐로? 아까 말한 공리였잖아. 그냥 받아들이세요. 얘가 뭐하고? 증가수열이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뭐다? large m 이하인 m이 존재한다. 요 실수가 존재한다. 요게 완비성 공리의 가정. 결론. limit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알파로 수렴합니다. 그럼 알파는 n보다가 같을까? 작거나 같다. 그리고 요 알파를 뭐라 그래? 혹시 들어는 봤나? least upper bound. 이거보다 큰 놈 중에 제일 작은 놈. 상계 중에 최소 상계. 이런 거 들어봤나? 안 들어봤구나. 그냥 이 수보다가 큰 놈을 상계라 그래. 상한, 상계. 그 중에 제일 작은 그런 상한이라 그래가 least LUB. 아, 미안해. LUB라 얘가 least upper bound. least 제일 작은 놈. 위에 바운드 중에. 그래서 이런 최소 상계라고 얘기해. 이건 안 나. least upper bound라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얘기한 이유는 뭔지 아냐? 옛날에 아픔이 있어가지고. 내가 참, 2000년대 초반에, 2005년까지는 이제 수능을 많이 가르쳤잖아.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가르칠 게 없다라고 해서 뭐래. 그럼 나도 이제 대학교 수학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해가 책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L.U.P가 있는 거야. 이건 뭐 설명을 해줘야지. 아, 이건 LUB이므로 뭐다, 이렇게 하는데. LUB를 내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찾아도. 그때 인터넷이 없어. 지금은 뭐야? 지금 이거 구글에 치면은 그게 영어로 나와. least upper bound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안 돼. 야, 이거 참, 대학교 수학은 참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가 이제 포기하고. 아니다. LUB 말하고, 니는 그럼 가만히 있어. GLB 이래 적어놨는데, 이건 뭔데? G, lower bound.
그 다음에 MVT가 막 적어 나와. MVT에 의해. IVT에 의해. 이렇게. 이게 평균값 정리, mean value인데, MVT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없잖아. 아, 근데 한글로, 수학에서 한글로 쓰진 않잖아. 이거 써놓으면 니들 무리함들 있잖아. 중딩들이 이거 보면 알겠나? 모든 N에 대하여는 아는데, 이렇게는 모르잖아. 그렇게 이렇게 적어서 그쪽 동네 애들은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결론이 뭐야? 그쪽 동네에 끼어들자. 그래서 뭐 부산대 수학과 대학원에 간 이유 중에 하나. 나 공부하러 갔다니까. 젊은 시기에. 2000년, 2005년 8월에. 왜 8월이냐? 11월에 대학원 시험 치잖아. 근데 시험을 쳐요. 근데 그 당시는 수학과는 항상 대학원이 미달이다. 그럼 뭐야? 뭐 그래도 열심히 가 자소서 쓰고 교수하고 면접을 보고 내가 시험 안 치고 갔죠. 그래가 이게 뭔지 그냥 수학과 수업 한 학기만 듣는 게 아니고 어디 한 주만 들으면 다 되는 엘리비 방금 본 거죠. 이게 쭉 갔을 때 벽이 있어. 그 벽 중에 제일 작은 놈이 돼. 당연한 얘기. 삼촌부 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그쪽 동네에는 이런 거 많이 써. 이거 IVT가 뭐라고? 네. IVT. 니들 안다니까. MVT 뭔데? Mean, 평균, Value, 값, Theorem. 이거 뭔데? 니들 아는 Theorem 한 개 있어. 그래. Intermediate Value Theorem. 사이값 정리라고 그래. 그냥 그렇다고. 일단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고 얘가 무슨 수열? 증가 수열이고 벽이 있으면 수렴합니다. 맞나? 요거 확인을 이거는 증명 없이 받아들여 달라. 3층으로 너무 많이 빠져가. 내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랬다. 자 어쨌든 그랬는데 이거를 뭐로? 공리로 받아들임으로써 요까지가 여러분들 배경 설명. 그냥 위에는 그냥 완비성 공리 얘기한 것밖에 없음. 지금부터 여기 보세요. 단조 증가 수열의 대표적인 예가 음이 아닌 항들로 구성된 급수의 부분합의 수열이다. 이게 맞냐? 음이 아닌 항들로 구성된 급수. 그 급수를 1항까지 합, 2항까지 합, 3항까지 합 하면 얘는 점점 증가 수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부분합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 수열은 단조 증가 수열이라고. 그래 놓고 이제 뭐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열의 무한급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야. 난 요걸 위에 그냥 설명해 놓고요. 요게 핵심은 요놈. 자, 봐. 이게 급수가 수렴함을 보이려면 어떻게 보이면 되는 이제? 완비성 공리를 쓰면.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증가 수열이잖아. 그럼 SN이 위에 벽이 있으면 끝나나? 그래서 이게 음이 아닌 항들로 구성된 급수를 뭐냐면 양항급수라고 얘기해요. 대학의 용어로는. 양수 0 이상인 항들로 구성된 급수는 위에 벽이 있으면 증명 끝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왜 우리 무한급수 생각해봐. 무한급수 이제 개념 정리 안 해보자. 무한급수. 자 천천히. 무한급수 정의가 뭐예요? 우리 논술하는 이유는 논술 문제를 빙자하여 여러분들의 개념들을 착착 정리하자는 뜻으로 하고 있음.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니까. 무한급수 뭐라? 무한을 무한급수라 그래? 눈치는 빨라요. 거기 있네. 그렇지? 그거를 다른 용어로 무한급수는 무한수열을 덧셈 기호로 연결한 식이라 그래. 요게 어디 있어? 요게 개념에 여기 있어요. 무한급수는 감동주기다. 나 이거 의도가 아니니. 요거를 무한급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그래 요거였는데
자, 잠문들. 무한급수는 무한수열을 덧셈 기호로 연결한 식을 무한급수라고 하고, 기호는 어떻게 적어? 시그마, an, n은 1부터 어디까지? 색깔이 무한대까지라는 기호로 이렇게 적는다고요. 됐나? 여기 적어놨죠, 이렇게. 아, 그러면, 자, 무한급수 수렴하냐, 발산하냐는 어떻게 했죠? 정리. 무한급수 수렴 발산 어떻게 했냐? 어? 그게 수열? 새롭게 수열을 만들었잖아. 부분합의 수열을. 아, 그래서 여기 보면 부분합 용어가 나오잖아요, 지금. 구조가 항상 정이 나오고 수렴 발산은 부분합을 SN이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수렴하면 수렴 발산은 발산. 이렇게 용어를 썼다고. 자, 여러분 이게 개념을 잘 생각하고, 무한급수 단어는 무한수열을 덧셈으로 연결한 거고, 수렴 발산을 위해서 부분합의 수열을 잡았어요. 이게 수렴하냐 안 하냐 조사했는데, 아까 번에 한 거는 뭐야? AN이 뭐다? 0 이상이니까 이게 수열이 수렴하는 걸 볼 필요 없이 위에 벽이 있으면 증명이 끝난다. 그게 완비성 공리라고. 그래서 0 이상인 수열을 대학에서 늘 쓴다고. 양한급수. 그 다음 어떻게 돼? 음량이 바뀌는 걸 뭐라 그러나? 교대급수라고 얘기해서 교대급수 판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일단 여기서 용어는, 자, 부분합. 부분합의 수열이 여기 보면 부분합의 수열이 수렴한다면 N은 수렴한다고 하고 발산하면 발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한급수편은 뭘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이야? SN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잘 봐요. SN을 구해야 해. 근데 구하려면 장난이 아니지. 그러면 SN 구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무슨 판정법이 하나 있어. 중요한 판정법. 일반항 판정법. 일반항을 봤을 때 0이 아니면 얘는 발산해요. 아, 그러니까 니들이 이거 개념들을 자꾸 뭐냐, 이걸 외우기만 하면 힘들다니까. 이 명제가 중요한 이유가 요놈 때문에, 요거 때문에. AN이 0 아니면 벌이라고 발산하니까. 맞아요? AN이 0 아니면 벌이요. 근데 AN이 0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를 구해? SN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지? 이 구조가 무한급수 덧셈으로 연결한 식, 그거를 위해서는 뭘 한다? 부분합의 수열을 만든다. 그래서 부분합의 수열을 만들면 SN을 구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일반항을 째려본다. 일반항을 째려봤는데 0이 아니야. 그냥 버려. 일반항이 0이면 이제 뭐라? 아이고, 기분 더럽다. SN 구하자. 근데 고등학교에 SN 구하는 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망원급수와 무한등비급수. 망원급수, 무한등비급수는 그냥 하면 되지. 1만 원 4분의 2 땡. 망원급수는 뭐야? 이웃한 두 항이 빼진 형태. 여러분 복습하고 있는 중이야. 그게 어떤 거에서? 망원경이잖아. 이렇게 이웃한 두 항이 이렇게 빼진 형태의 골은 너무 크다. 이런 형태의 골은 어떤 거에서? 첫째, 그냥 지나가면 한번 들어봐요. 이게 이렇게 된 거 있었잖아. 또 치사하게 이렇게 된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로그 형태. 네 번째가 느낌표 있는 형태 있잖아. 이게 K 플러스 1 느낌표분의 K. 얘네가 얘를 K 더하기 1 빼기 1 해가지고 두 개로 쪼개는 문제. 이거 외에는 없었다고요. 그게 고등학교 수학의 미적분원의 급수편 정리 끝. 이건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맞지? 미적분 2부터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만 요 우리 이쪽은 언제든지 미적분이니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핵심은 뭐라고? SN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대학에서는 SN을 못 구하는 것도 수렴하는지 판단을 해. 뭐 갖고? 아까 보내 있는 완비성 공리 갖고. 무슨 말이야, 이냐? 그래서 뭐라? 비교 판정법이라 얘기해가 막 판정법이 많아져. 적분 판정법, 비교 판정법, 비 판정법, 뭐, 등등등. 와, 어디 많이 들어봤나? 그러니까 개념들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야. 고등학교는
왕급수정이 수렴 발사를 해 SN을 구한다. SN 구하기 전에 일반항을 쳐다보는 거고 출발했을 때 0이 아니면 버리고 0이면 수렴하는데 아 0이면 수렴하는지 위해서 SN을 구하는데 구하기 전에 뭐를 해? 일반항 판정법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 과정이 뒤에 이제 나올 거야 이제. 이제 죄송한데 3번에 뭐라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시그마 로그 K 분의 K 더하기 아 로그 아 미안해 로그 이랬대. 아니야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 자 로그 자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을 해주고 근데 이제 방금 한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이제 뭐라 지금 방금 한 게 요 얘기 아니야. 여기 그대로 했잖아 봐. 급수라 하자 했잖아. 그 다음에 갑자기 SN 나왔잖아 봐. 모든 수학책은 항상 다 그렇다니까 SN 나왔어. 그래가 부분합 S가 수렴하면 수렴합니다. 가정. 그 다음에 이 정의에 의하면 이거다. 일반항 판정법. 이거 봐요. 이거 1번이 봐. 여기 1번에 증명하라고 나왔다니까. 논술 문제 뭐 심각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이게 증명하라는 게 나오니까 그걸 해주면 되는 거고. 강조한 이유가 왜 강조하냐면 1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또 뭐 있어?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있잖아. 수렴한다면 P큐브에 해서 합해도 수렴합니다. 이걸 뭐라 그냥 혹시 본 적 있나 이거? 벡터에서 했는데 실수배에서 합한 거를 영어로 리니어 콤비네이션 1차 결합. 아, 왜 감동적이나. 1차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열 AMBN을 실수배에 합해도 극한값을 실수배에 합한 것과 똑같이 됩니다. 요거. 그렇지만 곱은 됐잖아. 근데 시그마에서는 곱은 안 되지. 곱은 맹 실수배의 결합, 1차 결합을 했는 것도 똑같이 수렴한다. 이 말은 이까지 적어놓았잖아. 그 말은 이 과정을 하는 걸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적으세요. 왜 이 얘기를 적는지 하면 이거는 그냥 증명만 하지 말고 그냥 써라 막 이 의미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냥 됐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언급한 실수의 완비성으로 완급수 적용하면 2번이 성립합니다. 자 여기 보면 1번 증명하라 2번은 참이야. 그래서 얘를 증명하시오. 3 나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다음이 수렴함을 보이시오. 이걸 보이시오.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은 아 가만히 있어 봐라. 1번부터 먼저 할까요? 1번이 뭐야? 여러분 증명할 수 있나? 와 아, 또 했네. 학교에서 아, 내 학교는 많이 해요. 자 요거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증명하라는 문제예요. 아이고, 기분이 안 좋다. 확대. 아, 어쨌든 증명하래. 어떻게 증명하냐? 일단 증명하라 그러면 일단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 이게 S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적지. 수렴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적어야 될까요? 내 일부러 보통은 L로 적었잖아. K로 적었어요. 왜 얘가 K로 했으니까. 그 말은 있는 그대로 약속대로 제발 따라줘라. 왜냐면 대학에서는 K로 많이 쓰는 모양이지. 자 어쨌든 가정했잖아. 그 다음 어떻게 뭘 해야 돼? SN을 부분합이라 하자. 이걸 언급하지 않으면 적을 수가 없잖아. 내가 왜 앞에서 강조를 했냐면 항상 이거 나오면 SN을 근데 여기는 small SN을 AN의 부분합이라고 하자. 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너도 SN을 small SN을 적었어요? 왜 그래? 여기 보면 small SN을 적었지 라지에서는 안 적었을걸. 앞에 넘어가면
맞지? 그러면 이제 뭐라?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SN은 뭐예요? S다. 왜 그래? 그게 무한급수 종이에 의해서 S잖아. 아, 이거다 여기에서 뭐 적어도 되는데 안 적어도 되겠지. 이거가 S면 이거 S다는 말 안 해도 아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적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뭐를 적어야 돼? S에 N-1이 S다. 이렇게. 왜 이걸 먼저 적었을까? 극한의 기본 성질이 수렴한다면 리미트를 쪼갤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 둘을 먼저 적어 놔야지. 그러므로 이제 뭐라 이제 하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에 SN 빼기 SN-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적어? 나는 이렇게가 매기는 사람인데 요거를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 네, 요거 두 개 보였지? 나 요서 리미트 분리했으니까요. 점수 좀 주세요. 이렇게. 만나 극한의 기본 성질 핵심이 수렴한다면 리미트 쪼갤 수 있다잖아. 그럼 S 빼기 S는 0. 증명 끝이 났죠. 이럴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SN 부분합이 그냥 그 다음에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야. 왜냐하면 정의 자체가 무한급수 정의가 부분이고 덧셈계로 연결한 시 그거 안 적고 그냥 이것만 적어다 부분합이는 누구나 이거는 아는데 수렴말사는 부분합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부분합이라 하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 적으려면 뭐야? 무한급수의 정의에 의해 이렇게 됩니다. 적든지 그냥 요 정도만 해도 안 문제 없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가는. 그 다음에 이거 역은 성립하지 않지? 자, 역은 성립하지 않잖아. 그 예를 들어래요. 뭐 있나? 그 예. 그 예가 어떤 거야? 시그마 n분의 1. 조화급수잖아. 얘 무한대로 발산해요. 또 뭐 있어? 몇 개 들어래? 그냥 솔직히 그 내가 문제 첨가한 거고. 세 개까지 한 이유, 어떤 애들은 M분의 2, M분의 3. 어떤 거 있어요? 루트 M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M분의 1. 이게 아마 교과서에 나오는 이거. 세 개,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중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P급수 판정법을 얼핏 얘기하려고. 들어봤나? P급수. P가 뭔데 뜻이? P. Positive. 시그마 N의 P제곱분의 1. 요 P가 양수라고, Positive. 그래서 P급수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P급수 판정법이라고 해서, 아, P가 만약에 1보다가 크면 수렴할까 날까? 얘가 2 같은 경우는 수렴하지? 그러면 수렴. P가 1보다 가거나 작고 0보다 크면 발산해요. 이게 P급수 판정법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 얘의 경계가 뭐야? 1이라고. 1. 1. 이게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거를, 이거 증명은 어디 나온지 아냐? 어? 잠깐만요. 여기 나와요. 성균관대. 어, 이게 P급수 아니야? P가 1보다 큰 양수다? 그러니까 수렴함을 요 보이라는 게 요런 과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할 거고요. 대체 P급수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가 수렴하는 얘가 요걸로 하면 돼? 이게 수렴하냐 안 하냐? 이게 어디로 가노?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수렴하지? 그럼 몰라도, 6분의 파이 제곱 몰라도 수렴하는 걸 어떻게 보여?
오늘 하는 게 목적이 이거라니까. 이게 위에로 벽이 있으면 돼요. 위로 벽 뭐 있어? 이거보다 큰 놈. 망원경 만들어. N-1분의 1. 이게 수렴 맞잖아. 아, 그거는, 아, 그냥 여기 나와요. 여기. 그렇지 뭐, 여기 나오니까. 그때 할 거야. 얘로 들어간가, 요렇게. 얘가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게 비급수 판정법만 알면, 여기서는 뭐 쉽잖아. 시그마 루트 n분의 1. 시그마 세제곱 루트 n분의 1. 이렇게. 맞지? 루트 n분의 2, 3. 이렇게 안 해도 많이 할 수 있지. 이렇게 한다. 요거는 하나 좀, 상식으로 좀 알고 있자. 비급수 판정법. 그래서 P라는 건 파지티브다. 양수라는 뜻이다. 이렇게. 됐지? 그럼 이거 증명하는 과정을 이제 뭐랄까 적분으로 판정을 해요. 아, 그 과정이 여기 있어. 요 봐, 적분으로 판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 아, 그냥 얘기는 그렇다고. 자, 일단 1번은 끝났어요. 자, 2번 한번 봐. 2번 1-1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시간을 줄게요. 근데 아, 뭐 몇 초 안 걸리니까 잘. 자, 근데 요거 봐, 요거. 2번 봐, 위에 2번.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뭐였다? 완비성 공리지. 양한 급수면 부분합이 위에 벽이 있으면 수렴합니다야. 그럼 이거 2번은 증명이 되나? 한번 상상해봐, 자. 얘가 수렴한대요. 왕급수가. 그러면 수렴한다면 이거의 급수가 위로 6개인 걸 보여주나? 이거의 급수는 뭐예요? 뭐보다 작아? CN의 급수보다 작을 거잖아. 그럼 CN의 급수가 수렴한다니까 얘는 위로 6개잖아. 그럼 얘가 수렴하네. 이게 뭔데? 비교 판정법이라고 그래. 양한 급수라, 양수인 급수에서 위에 벽이 있으면 수렴하니까, 우리가 아까 번에 얘기했잖아. 이게 음이 아닌 항들로 구성된 급수면 증가수열이잖아. 그러니까 부분합이 위에 벽이 있으면 됩니다. 그 벽이 뭐다? CN의 합이 벽이 되니까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 설명 다 했다니까 이제 여러분 1-2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보통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함을 보여라. 미출친 이와 얘를 이용하여. 지금 한번 생각을 상상해봐. 다 한 사람은 요 1-4를 한번 풀어보고요. 1-3은 같이 좀 이따 풀 거니까. 지금. 다 했나? 오, 나온다. 그럼 빨리 1-4도 한번 해보고. 이거 언제 했나, 학교에서? 안 했나? 잘하네. 아, 아까 뭐 풀었어? 아, 미리 시간 있어서. 그럼 뭐, 1-4, 아니, 오늘의 하이라이트 1-3이니까 1-3도 한번 풀어보라.
나는 원하는 건 여러분 적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면 이거 되니까 이거 되고 이거 되면 이거 돼. 그러면은 맞아. 이렇게 그게 찾는 거를 구하라고 먼저. 그 다음에 적을 때 이제 이쁘게 적으면 되니까. 쓸 수 있는 거 가정 뭐고 결론이 뭔지 유심히 보면서 자, 1-2, 뭐, 아이, 봤죠? 자, 1-2, 어떻게 해? 그냥, 자, 봐요. 원래는, 대학교 때는 요게 없어요. 이거 안 주고 얘를 증명하라, 라고 문제가 나와. 이렇게 주면 진짜 고마운 거야. 근데 가정이 뭐라? 얘가 수렴하죠? 그럼 뭐 이렇게 말로 적으면 되잖아. 얘 수렴하잖아. 그럼 이거 두 배 더 수렴해요? 왜냐면? 왜? 두 배 한 거 수렴해요. 그거는 언급하던 거. 여기 밑에 있었잖아. 두 배. 실수해, 한번. 아, 이런 거가 혹시나 왜냐 하면 앞에 거를 좀 적어 놓는 것도 센스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이걸 다 가정 적어 놨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가 얘기를 뭐 별이라 하자 하든 뭐래가 이거에서 그렇다 이렇게 미리 적어 놔도 괜찮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자세히 적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 어쨌든 그래 그렇게 되고 자 그러니까 다시 천천히 두 배 한 개 수렴해요. 지금 한 개. 말로 할게요. 두 배 한 개 수렴해. 그러므로 2번에 의해 얘도 수렴해. 얘 시그마 수렴이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 수렴했다가 뭐까지 갔어? 시그마 절대값의 AK 빼기 AK도 수렴이지. 그러면 K
얘도 수렴이냐? 얘 둘이 있으면 이놈에다 이거 빼도 수렴할 거 아니냐? 여기서 이거 뺀 게 얘 아니? 그 죽는 끝났지. 다시 천천히 이걸 비교 판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시에 양항급수잖아. 얘가 수렴아, 얘가 벽이니까 두 배 한 것도 벽. 얘가 수렴하니까 낀 놈도 시그마도 수렴. 시그마 수렴, 얘 수렴. 이거에서 이거 빼면 AK 시그마 AK가 수렴합니다. 그게 증명이 끝이 났잖아요. 내가 이게 적으라고 한 게 여러분 적는 걸 보고서 시간이 굉장히 오히려 아깝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요거 발견한 후에 이제 적으면 되지 자세히. 특히 수학은 그래요. 특히 이쪽에 논술에 있어서는 그 계산이 심각한 게 안 나오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 차감만 나오면 적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걸려. 아까 번에도 있잖아. 부산대 문제도 보면 두 번째 이용하여 알파 넣고 베타 넣고 빼면 되네. 또 그걸 이용하여 밑에 거 하면 또 뺀 게 2분의 작다.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연결을 시켜놨지 계산이 심각하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 됐죠? 여기까지. 됐죠? 이건 여러분 적으면 돼. 이거 수렴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두 배도 수렴합니다. 그 다음 이놈과 이에 의해 얘가 수렴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를 또 이거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수렴합니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고 하면 됨. 자, 1-3 말고 1-4 한 봐. 자, 1-4에 1번 수렴해요. 자,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데? 이거 학교에서 너희 학교 했다던데? 너희 학교는 항상 2에 n승으로 해가 이거 했다거든데. 아닌가? 2에 n승으로? 수업시간이요? 수업시간에. 너희 선배들은 이거 2에 n승으로 하고 나는 이거는 nn-1로 하는데. 아, 교과서에 2연승으로 나오냐? 응? 아니, 요걸, 아, 1-3은 이제 좀 이따 갈 거고요. 1-4. 자, 1-4에 1번을 증명하는 걸 얘 논리로 가면, 어떻게 되노?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k제곱분의 1이잖아요. 이거보다 큰 놈을 선택해야 되잖아. 나는 그냥 적은 이유를 그냥 나는 이렇게 적었는데 이건 괜찮나?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1 넣으면 안 되니까 1은 놔두고 요거 계산하면 뭐 돼? 1분의 1 더하기 요거 계산한 게 뭐지? 1분의 1 빼기 n분의 1인가? 분모수로 변형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리미트 할 거잖아. 근데 이 단원의 목적은 얘가 위로 벽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고등학교 과정은 이거 극한치에서 뭐 되니까 이건 어떻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얘가 2로 2보다 작더라잖아. 이거는 2가 벽입니다. 따라서 수렴합니다.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건 뭐 여러분 학교는 이걸 이렇게 가 2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이렇게 가 뭐지? 2제곱분의 2 잡아가지고 2분의 1 잡고 뭐 4분의 1, 8분의 1 잡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름. 어쨌든 이렇게 돼요. 자, 2번은 어떻게 할래? 2번은 1-4의 2번. 오, 야, 니들 좀 대단하다. 이거 1-4의 2번은 어떻게 하라 했을 때 애들은 고민하던데 1-2에 의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 보고 고맙다. 논술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 아, 혼자 했나? 응? 그러니까 1-4의 2번이 1-2를 이용하라고 복선을 깐 거야. 이런 거를 여러분이 착안을 해서 가면은 별로 안 내려버. 항상 긴장감을 가해야 된다고. 왜 소설에서 복선 깔면 인마가 왜 너 드라마 보면 알잖아. 저 무슨
애들 못 보지. 아침 드라마나 보면 그 이상한 애들 나잖아. 얘 나오면 항상 나중에 야하고 싸울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딱 나오면 야가 또 내인데 무슨 장난치려고 냈을까 고민하면서 위아래를 쳐다보라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봐. 이게 절대가 취한 게 수렴하면 안 취한 것도 수렴합니다가 이 얘기라고. 얘가 그래서 그거 때문에 내가 여기 요거 적어놨다고. 절대 수렴 정리라고 대학교에 있어요. 절대 수렴 정리가 절대로 수렴한다가 아니고 절대가 취한 게 수렴하면 원래 것도 수렴합니다 이거야. 그거를 증명은 어디 했어요? 1-2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대학에서 증명은 1-2 조고를 갖고 증명하니까 그 부등식 있잖아. 자기 스스로 찾아가 끼어 맞춰서 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하기 전에 확 뛰어가더라. 자, 요거 1번 안 봐요. 이건 방금 증명했나? 이게 비교 판정법이잖아. 그럼 얘 증명할 수 있냐? 자, 이렇게 하면 뒤에 게 수렴하면 낀 놈도 수렴합니다요. 작은 놈이 발산하면 얘도 발산합니다. 증명하시오. 증명. 대우? 대우로 하면 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결론을 부정하면 얘를 부정하면은 얘가 엔드로 연결된 거잖아. 그게 오하로 다 바뀌어 본다고. 또 여기 엔드도 오하로 바뀌고 얘가 발산한다가 수렴한다로 바뀌니까 그러지 말고 귀류법으로 쓰는 게 낫다고. 귀류법은 얘는 가정 1, 2, 얘가 3이잖아요. 구조가 1, 엔드 2이면 3이잖아. 귀류법은 뭔데? 1, 엔드 2, 엔드 뭐야? 낫 3이면 모순이다를 증명하는 과정이 귀류법이에요. 어떻게 결론을 부정한 놈과 가정을 공통범위하면 택도 안 되는 무조건 거짓이 나옵니다라는 게 귀류법의 증명 논리니까 하면 증명이 되나? 얘가 뭐하면 수렴하면 뭐에 의해? 1에 의해 시그마 dn도 수렴합니다. 모순이네요. 자, 다시 나는 이 문제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인 틀을 확인하자는 거야. 그것만 연습하면 애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별 내용이 없어요. 자, 대체 결론 부정. 얘가 수렴한데 얘 수렴하니까 요 1에 의해 얘 수렴하니까 시그마 dn도 수렴. 시그마 dn이 수렴하는 게 이거니까 dn이 수렴하면 요런 발산한다 했으니까 모순 참. 특징이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거야. 뭐냐면 특징이 여러분이 증명하거나 할 때 길게 가는 거는 주로 내가 할 거야. 보이시오 라고 하면은 뭐다 위아래 쳐다보면서 이렇다라는 걸 간단히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맡길 거예요. 왜냐하면 길게 적는 거는 뭐냐 공부해가 나름 틀을 잡아야 되고 근데 짧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센스 있게 위아래 이렇게 보는 게 습관만 되면 수월하게 되니까 그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자꾸 좀 많이 적는 것보다는 보는 논리를 좀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3하기 전에 1-5나 한번 해보자. 자, 하란 말은 말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고. 자, 적지 말고 한번 쳐다봐. 어떤 논리로 하면 이게 되느냐? 응? 그러니까 이거 논리가 두 가지로 가던데. AMBN은 어디로 가요? 극한은? 0으로 가죠. 0으로 가는 거를 증명을 하는 방향이 두 가지란 거야. 방금 한 것처럼 얘를 PQ 곱해서 시그마 N을 구하고 시그마 N이 수렴하이 A는 0입니다. 이렇게. 아예 이게 수렴하니까 얘가 0으로 가요. 얘도 0으로 가니까 이걸 몇 배에서 합하면 뭐라 1차 결합하면
AMBN이 나오니까 얘가 저렴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이는 게 어디가 더 좋은지는 난 모르겠고, 어쨌든 얘가 수렴한다 이렇게 했을 때 AN이 수렴하는 거, 0으로 가는 거 보이기 위해서 틀은 이거를 뭐로? CN을 놓고 DN을 놓고 몇 배 잡하면 AN이 되고 BN이 됩니다를 표현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수능에서는 그냥 표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표현해야지. 이거 몇 배에서 합하면 AN은 아마 옛날 기로 7분의 얼마? 이거 몇 배에서 합하고 이렇게 됐나? 그거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건 0으로 가요, 0. 이런 건 서술을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 간단한 거니까. 됐죠? 이제 1-3으로 이제 넘어가 보자. 1-3번으로. 자, 우리 1-3 하고 좀 쉴게요. 1-3. 1-3은 또 설명. 또 여기 BN이 뭐라? 음이 아닌 항, 음수가 아닐 때, 이거 뭐, 양항급수일 때. 시그마 BK, 이게 뭐지? 이거의 부분합이 AN보다 가까나 작은데 AN이 뭐하면?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 이게 위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위에가 우리가 완비성 공리가 이게 뭐라? 양항급수잖아. 음이 아닌 걸 합니까? 이게 벽이 되면 되는 거잖아. 위에. 그 벽이 AN의 극한이라고. 그럼 AN이 수렴한다면 얘는 수렴합니다. 왜 그 얘기했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풀 기회를 준단 말이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이거래. 그럼 여기서 뭘 보여야 되는 거지? 얘가 수렴하는 거 보이면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 또 하나가 얘가 이놈의 뭐보다가 부분합보다 같거나 큰을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얘 부분합보다 같거나 큰지 나도 모름. 같거나 큰지 내 게 빼고 같거나 큰지 그건 나도 모르지. 한번 풀어보시라고. 설명은 다 했을까? 아마 이거 정석에 있을걸? 이거와 같은 논리가. 빼고 뒤쪽에만 하고 그냥 더하면 되지. 굳이 그거를 그 1항부터 합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1 넣는 순간 뭐 안 돼 보잖아. 분모가 0 돼 보니까. 여기 1 넣는 순간 이상해지니까. 아마 적분하고 급수가 연결되는 경우가 정석이나 어딘가 있었지 않냐? 내 기억으로는 뭐지? 그런 거 있었는 것 같은데. 1분의 1, 2분의 1 뭐가, 뭐,
가수교가 얼만지. 그래프는 그래야 될 건데. 왜냐면 저 부분합하고 적분이 연결되려면 뭔가 그림은 그리고 표현해야 되고. 다 했나? 근데 이걸 빈화법으로 해도 돼요. 빈화법으로? 그 작다라는 거를 약간 더 이거를 빈화법으로 보이는 거야? K일 때 가정하여 K 다일일 때 일단 그게 논리적으로 맞으면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의할지가 좀 복잡한 형태 그냥 그 그래프 그리고 잘라가지고 그 뭐 직사각형이 적분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적분이 수렴한다 보이면 되는 거고. 근데 유한계는 앞에 거는 여러분 무한급수에서 굳이 1항 2항이 아니고 1억 항부터 무한히 갔을 때도 수렴하면 수렴이지. 앞에 몇 개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럴 때 이거에서 증명할 때 혹시 앞에가 이상하면 그거는 뭐야? 앞에 하지 말고 뒤에 쭉 한 후에 그대로 더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부분합이 그냥 만들어지니까. 몰라. 아마 이래 얘기하는 순간 내가 등장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일단 저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야 되는데 얘가 아마 여러분 서술할 때는 어떻게 돼? 이거는 감수함수이다. 왜냐하면 미분해하니까 어떻다 이런 거는 좀 적어주는 게 좋고 안 봐도 감수인 건 알잖아. 근데 여기 1에서 뭐죠? 1일 때가 무한히 될 거라. 1로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이건 미분을 통해서 좀 보여주든가 극한을 보이든 뭐 이렇게. 거기에다가 얘가 어디에서부터? 2부터 적분한 거고. 2부터. 2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2부터 적분하는데 얘를 2 집어넣으면 뭐야? 이상해지잖아. 여기에다 2를 넣으면 요렇게 나오는 게 되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 원하는 거는 무한급수가 밑에 깔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다? 2를 빼보고 3부터 그냥 해서 밑에 깔아놓고 나중에 다 하면 된다고. 이게 여기서 이 사람이 왜 위에 문제에서 AN이 이거 보다가 뭐야? 같거나 크다로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너무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위에 있는 게 여기에 보면은 이거보다 얘가 더 크다? 요 AN이 정확하게 요거 되면 너무 그렇잖아. 그래서 일부러 A1은 안 되게끔 만들어 놓고 가는 거라고. 아, 근데 한번 봐요. 지금 여기에다가 무한급수니까 시그마 K골 2부터 N까지 이거를 적어야 되는데 이거를 적는데 2를 넣는 순간 요 직사각형 넓이가 내가 안 되어서 2는 빼놓고 여기에 3부터 하라고 이렇게 4부터 그래서 N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요 넓이 합이 2에서 어디까지 N까지 적분한 것보다가는 작더라. 그 자리에 뭐를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해서 부분합을 만들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그냥 한번 적으면 첫 번째 게 뭐지? 그냥 시그마로 적고 싶지만 그냥 한번 나열할게요. 나열해도 되고 시그마로 적어도 되고 하면 뭐야? 3 ln 3의 제곱 분의 1 더하기 4 ln 4의 제곱 분의 1 더하기 n ln n의 제곱 분의 1 보다가 누가 커? 2에서 n까지 x ln x의 제곱분의 1 dx가 크더라. 근데 이게 뭐야? 이거 부분합이 아니잖아. 그래서 양쪽에 뭐를? 똑같이 2 ln 2의 제곱분의 1을 양쪽에 더하면 되는 거라고. 그럴 때 요거에다가 2 ln 2의 제곱분의 1을 더한 게 위에 있는 an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함수가 곱하기 밑변 1. 이 관계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한 후에 이제 멋있게 양변에 요거를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하나 적어놓고 k골 2부터 n까지 그냥 내 장난칠게요. ln k의 제곱분의 1은 큽니다. 2 ln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인테그랄 2에서 n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말한 an이라고 얘기야.
이제 남아있는 일은 뭐지? 요게 수렴하는걸 보이는 거라고. 그러려면 요거 이제 적분을 해야 되나. 자, 요래 놓고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적분을 한번 해보자고. 인테그랄 1에서 2에서 n까지 x의 ln x의 제곱분의 1 dx. 이거 적분은요? 뭐를 치환해? ln x 치환하면, 치환한다 치면 미분이 있으니까 이게 t분의 t 제곱분의 1이잖아. 적분하면 마이너스 t분의 1이잖아. 그래서 2에서 n 하니까 뭐 ln 2 빼기 2분의 1 빼기 ln n분의 1이잖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가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얘의 극한이 어디로 가노? ln 2분의 1로 가잖아요. 화살표 한 이유는 그냥 극한이 리미트 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서술은 알아서 하시고. 그러므로 얘는 어디로 가? 요거 하니까 2 ln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ln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수렴하니 제시문 아까 보니 뭐야? 뭐 3에 의했나? 위에 있을 거냐? 요거 아닌데? 요건데? 어쩔 수 없네. 이거에 의해하기도 좀 애매하다. 아, 이게 함으로 얘는 위로 6이니까 수렴합니다. 이렇게. 그거는 알아서 언급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결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뭐야? 피급수 판정법 증명할 수 있냐? 피급수 판정법. 그게 요 식으로 갖고 요놈을 뭐로 잡으면 돼? x의 p승분의 1인데 이게 수렴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p가 뭐? 2보다 1보다 크게끔 잡으면 위에 있는 게 x의 p승분의 1이 수렴하면 여기 있는 놈도 수렴할 거 아니냐고. 근데 발산함을 보이려면 얘를 삐져나오게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해가 요 극한이 뭐다? x의 p승분의 1인데 p가 0과 1 사이면 적분하면 발산하는 거 보이면 증명이 끝이 나요. 그 과정이 어디 있다고? 오른쪽에 성균관대 문제 있으니까 그것도 요 그림대로 그리면 되는 형태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거 하는 거 뭐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거 n분의 1 이게 발산하는 거 보이는 게 ln n이 발산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아,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게 y는 x분의 1 그래프잖아. 그게 잘라내는 거잖아. 그 밑에 깔린 게 y는 x분의 1일 거잖아. 그거 적분하면 무한대 갈 거 아니냐? ln n이 무한대 가니까 발산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와 똑같이 한다고 여기 y는 x분의 1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 되고 이게 밑에 게 인테그랄 1에서 n까지 x분의 1 dx ln n, ln n이 무한대 가니까 그것도 무한대 간다. 조화급수가 무한대 간다. 요게 맹 동일하게 적분으로 이렇게 판정한다. 됐지?